자, 그럼 망함집 속의 내용들을 이제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도면을 비교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있나요? 왼쪽에 있는 게 변기도설의 도면이고 네. 네. 우측에 있는 게 망함집에 있는 도면인 거죠? 맞습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거 대부분 가지는 내가 봐도 좀 더 잘 그린 사람입니다. 이거 표절 나와. 이거 표절 나와. 표절이지. 그러니까 비슷한데. 선만 조금 진하고. 네. 맞아요. 거의 다 차이가 없어 보이죠. 네. 이 결론은 망함집에 수록된 다양한 화학 무기들과 화차 도면은 변희중 선생이 직접 설계한 건 아닙니다. 아, 네. 그렇죠. 이 변기도설에 있는 내용과 그림을 1958년에 변희중 선생의 후손들이 아마 다시 그린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희중 선생 후손은 최연석 박사보다 먼저 변기도설을 발견했다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표절 인 게 아닌가. 출처를 안 밝히면 포지를. 그렇죠. 아이고 뭐 좀 위치라도 좀 바꾸든가. 너무 같지. 아 그러니까 저기 이게 손잡이 같은 거 디귿자 모양 저게 이게 동그랗게 말발굽처럼 뭐 딴 거라고 바꿔. 그렇죠. 너무 비슷하죠. 느낌이 아주 강력하게 납니다. 네. 네. 정황상 후손들이 변희중 선생이 남긴 유고들 속에 섞인 변기도서를 아마 변희중 선생이 쓴 원고로 착각을 해서 눈집에 가피를 하지 않았나. 착각이라고 이렇게 좀 추론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러네. 그죠. 악의가 없잖아. 그죠? 이거는 네. 뭐 진짜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따지면 또 오케이. 제가 또 화냈던 거 걷어드리겠습니다. 최초로 발견했다고 하신 분이 1978년이었잖아요. 네. 네. 오늘 58년이란 말이에요. 네. 네. 아. 그래서 변기도서인지 몰랐어요. 아. 그래서 후손들은 아마 여기에 변기도설인 줄 네. 모르고 아. 그 전해져 내려왔으니까 네. 아, 우리 조상님이 하신 것 같다 해서 네. 문집에 끼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행주산성 전투에서 사용된 이 화차가 어떻게 보면 후손들에 의해서 갈필된 그렇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뭐 그런 거였다면 문제가 좀 있죠. 뭐 일단은 그래도 이제 막 비난하기에는 조금 과한 그렇죠. 면은 네. 있네요. 후손들이니까. 네. 비난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망함집 속에 첨부된 화차도는 단 한 장밖에 없었는데요. 네. 이건 역시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가필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확실한 건 망함집 속의 사료의 가치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은 행주산성에 이 화차가 사용됐다는 전설 또한 우리가 역사가 아니라 전설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망함집에 있는 그 화차도 네.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합리적으로. 일단은 변기도서는 출처가 분명하거든요. 네. 조선 초기의 그림을 후손들이 베껴 네. 그린 것 같다. 이건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네. 그리고 후손들이 그려놓은 화차도는 네. 그 앞에 비교할 수 있는 원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려놓을 때 전해드린 이야기를 네. 전설을 그냥 그림으로 아. 58년에 구현해서 그려놓은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아, 아, 그 문집 네. 내용에는 이렇게 후손에 전해져 있던 내려 화차에 대한 이야기를 도면으로 그린 것이다. 라고 후손들이 주석을 남겨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야, 우마차처럼 생긴 거에다가 네모 반대기처럼 깎아가지고 구멍 뻥뻥 뚫어가지고 거기다 화살 왔다 갔다 한 거 그렇게 만든 거요. 이런 얘기가 이제 내려오면서 후손들이 아, 이랬을 것이다 라고 그림을 그린 거고. 네. 그렇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막 그래? 약간 그래. 이렇게 되네요. 이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때 쌌는데 아 외적들 맞고 그냥 다 갔다니까. 이런 말. 중요한 건 화차도의 원본, 초본 네. 네. 임진왜란 때 썼던 네. 또는 직후에 그렸던 그림 원본만 나오면 깔끔하게 이 논란은 해결됩니다. 그럼 이거 그건 그때는 그렇죠. 이제 직접 사료로 인정을 받아서 그렇죠. 역사가 되는 거죠. 할 수 네. 있겠죠. 찾아야겠다. 네, 이 행주산성 전투에 사용되었다는 전설 속의 화차를 복원하는 가설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동할 때와 장전할 때는 발사틀을 눕혀놓고 전투할 때는 발사틀을 세우는 접이식 방패 가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 방향에서 달려드는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장갑차 가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매체설화로 인해서 계속 전설이 역사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가설까지 듣고 나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화차 이야기가 이제 전설이 아닌 진짜 역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나중에 그러니까. 또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화차의 전설도 물론 당연히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한 네 가지 사실이 충족이 돼야 하는데요. 네 가지요? 네, 네 가지나? 네 가지 많은데 너무 많죠. 싸가지 싸가지 아니야. 싸가지 싸가지인데 발음 조심해 주세요. 어, 네 가지다니. 한번 들어보시고 네. 이게 과연 역사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변희중 선생의 후손들이 1958년에 출판한 그 망암집. 네. 이 망암집을 제작하는 데 사용했던 변희중 선생의 유고 원고가 있어요. 그치, 있어야지. 그쵸? 있어야지. 그거 있어야지. 두 번째. 망암집에 나오는 국조오래 설애와 병기도설의 중복 내용을 네. 또 누가 가필한 건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또 모르지. 그렇지. 근데 누가 이거 등장하겠어? 이게 또 이제 참고인이었다가 피의자로 전환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뭐, 이게 뭐. 그렇게까지. 정말 우리 너무 과몰입했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좀 믿고 싶은 역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기가 이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것도 네. 그 후손도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망한 집 만드셨던 후손도 이미 58년은 또 오래된 일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도 두 가지가 더 남았죠. 네. 그렇죠. 세 번째는 변희중 선생의 후손들은 망암집에 수록한 화차도의 원본 그림을 또 공개를 해야 되고요. 안 했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변희중 선생의 유고 원고와 화차도 그림 원본까지 확보를 했다. 네. 그러면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변희중 선생의 유고 원고와 화차도 원본 그림의 작성 연대도 밝혀야 합니다. 아, 그 왜 막 종이 가지고 이때 네. 이게 언제적 종이냐 뭐, 이런 방광기를 측정하기도 하고 방광기 돌려갖고 이게 이건 뭐 보존과학에서 네. 진품명품 네. 진품명품 한번 나갔다 와야지. 아 그러니까 정말로 역사로 인정되려면은 진짜 많은 전문가들의 어마어마한 필터를 다 거쳐야 되네요. 네 비용도 많이 듭니다. 비용도 많이 드네요.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그렇죠. 팩트체크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통쾌하게 물리쳤다는 전설들이 이 현대 언론에 의해 어떻게 또 과장됐는지 네. 그리고 뭐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재현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또 전설이 역사로 바뀌었는지 네.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네.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매체설화와 역사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어 좋습니다. 자 그럼 매체설화는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 매체 사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문화 콘텐츠고요. 그렇죠, 맞아요. 콘텐츠. 직접 사료나 검증된 간접 사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아, 확실히 이제 전설, 역사 각인된 것 같습니다. 어, 네. 좋습니다. 이 구전설화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매체설화의 시대가 왔잖아요. 네. 앞으로는 비거와 화차처럼 전설을 역사로 둔갑시키는 것을 우리는 되풀이하지 않게 조금 더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네.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네.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그럼 네. 만약에 우리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에 사실을 기반으로 매체설화가 붙어버리면 나중에 네. 진짜에서 가짜가 붙었는데 그걸 진짜로 믿어버리는 그런 세상도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진짜 가짜가 헷갈리게 됩니다. 아,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게 계속 복제를 하다 보면 아, 진짜 그렇구나. 가짜 가짜.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는 가짜가 흉내낼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있다. 아우라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우라는 그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는 진짜다. 네, 그치? 진짜다운 뭔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가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진짜로 인정받기 위한 이 엄격한 절차, 네. 이 과학적인 절차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무조건 카더라라고 전해져오는 이야기를 뭐 맞겠지 뭐 하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또 요즘에 가짜 뉴스 막 이런 얘기가 많아서 다들 또 이번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한 분씩 또 얘기를 들어볼까요? 진짜 그 카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으로 그런 사실적으로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콘텐츠에 있어서 좀 체크를 해보는 콘텐츠도 되게 많잖아요. 네. 요즘에 그렇죠, 그렇죠. 뭐 너튜브 이런 데서 네. 그러니까 좀 다방면으로 콘텐츠를 접해보고 본인 스스로 잘 판단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 저희 우리가 이제 매체 설화에 어떻게 보면 대홍수 속에서 지금 살고 맞아,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번 쪽으로 팩트 체크나 이런 거를 역사와 설화 이거를 구분지어서 그런 매체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보는 눈을 좀 더 가지고. 어떤 역사적 사실에 좀 근거를 해서 모든 매체를 볼 필요
그런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오, 네. 많이 성숙해지셨네요. 지난 시간보다. 가만 있어! 근데 이거를 보면서 아, 저희도 이제 매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요즘에 진짜 조회수나 이슈, 화제성 이것 때문에 아, 정말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유혹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어, 실제로 있대요. 실제로 네. 막 아, 이게 됐으면은 아, 조회수가 폭발할 텐데 이러면서 막 갖다 붙일 것 같은 유혹이 분명히 있어요. 네. 이것도 약간 그 어떤 이 국민들의 어떤 수치상 시청률, 그다음에 콘텐츠가 좀 많으면 조회수, 조회수가 많으면 돈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영화 관객수가 많으면 다 돈이 되는 어떤 이 상업적인 거에 좀 우리 역사가 이용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매체 설화가 이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분석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뭐 우리 시청자들이 팩트체크하는 거에 책임을 넘기지 말고 만드는 사람들이 먼저 팩트체크를 잘해서 좋죠,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사명감을 갖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았어. 아, 나쁘지 네, 않았죠. 좋았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끝에 앉은 거야. 오늘 이제 인공지능과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처음엔 낯설으셨죠. 네. 인공지능과 미디어가 어떻게 만나고 또 이야기의 대부분은 왜 또 설화 전설 민담이었나. 근데 다시 되돌아보면 인공지능 시대 아무리 발전해도 미디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시대의 문화 콘텐츠는 하루아침에 뿅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맞아요. 우리 역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던 그런 신화전설 민담과 같은 설화들이 응축돼서 탄생되는 것이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안목 자체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역사에 한 줄 들어가기 진짜 힘들다. 네. 우리가 뭐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앞으로는 우리 모두 매체 설화로 만들어낸 문화 콘텐츠랑 네. 그리고 직접 사료를 기반으로 한 역사가 엄연히 다르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심해야 돼. 공부해야 돼.